과천시에는 4년간 총 1억 원을 기부해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.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최순향 씨 부부를 이재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향 씨. 얼마 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과천시청에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최 씨가 기부를 시작한 건 지난 2016년부터. 첫 해 1천만 원 기부로 시작해 매년 액수를 1천만 원씩 늘려 올해 정확히 1억 원 기부를 달성했습니다.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식 때 1천만 원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매년 1천만 원씩 업시켜가지고 1천만 원, 2천만 원, 3천만 원, 올려가 4천만 원까지. 예, 그래서 합해서 이제 1억이 됐지. 최 씨의 선행은 가치관이 같은 남편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재산은 물려주는 게 아닌 나누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아들이 결혼한 해부터 기부를 시작한 겁니다. 부부는 내년에 5천만 원, 내후년엔 6천만 원 하는 식으로 생이 다하는 날까지 매년 기부 금액을 1천만 원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원래 독신주의로 해가지고 고아원을 하나 차려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지낼, 원래 처녀 때 꿈이었어요 그게. 근데 어떻게 또 신랑을 만나가지고 애기 둘 낳았잖아요. 그 낳았지. 그것도 큰 복이죠. 혼자 사는 것보다. 그 둘 낳았는데 내 사고방식이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정신을 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. 최 씨 부부의 선행은 현금 기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. 당일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나눔 가게 행사에도 정기적으로 동참해 지역에 나눔 정신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 최 씨는 자신들의 기부가 과천시 지역사회에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밝혔습니다. 그냥 뭐 단도 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뭐 또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, 예, 그렇게 가는 거예요. 해보면 또 재밌어요. 이익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조금 이 사고방식을 바꿔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나가도록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TV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.